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자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참 복된 성도 그리고 그것이 축적될 때. 우리의 인생이 성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지혜는 함께 성경을 읽고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누고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심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얻은 자 그리고 본문은 잠언 18장 22절로 24절입니다 자 먼저 잠언 18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생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자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그래서 독한 말을 하면 독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복된 말을 하면 복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있죠. 그래서 말이 참 생사를 어, 가늠짓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면서 민수기 십사장에 원망했던 그들 가나안 땅을 놓고 안낙자손이 있다고 원망했던 그들 그 거인적인 안낙자손 때문에 원망 불평했던 그들 우리가 다 죽겠다고 말했던 그들은 그말 때문에 죽게 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십세 미만의 아이들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내를 얻는다 그래서 다 복을 받습니까? 사실은 아내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경에 보면 "좋은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써 드릴게요. 자, 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구약의 구약을 OT라고 그러죠, Old Testament. 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50을 뜻하고요. 이게 10이에요. 10이 하나 더 있으니까 70이죠. 어, LXX하면 로마 숫자로 70을 말합니다. 70인경에는 뭐라고 되있냐면이 아네르리 어떻게 되었냐면. 좋은 아내를 얻는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좋은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 나이카 아가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나이카 아가센 이 구나이카라는 말은 어, 아내 또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목적격이고요. 아가센은 형용사로서 어, 아가센이 TH 발음이거든요. 이걸 발음이 TH 발음이라 좀 쉽지 않죠? 아가센 또는 아가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TH 발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아요. 아가센 구나이카 아가센 이 구나이카가 어떤 뜻이냐면 아내, 부인, 여인이라는 뜻이고 아가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좋은 아내를 이지만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아가센, 구나이카 쓰여있을 때는 구나이카, 아가센인데 좋은 아내를 얻는 자 그래서 히브리오 성경과 다른 점은 좋은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지 아니라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남자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없죠. 그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이야기도 이제 바로 그런 예라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좋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산 여성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죠. 또 그리고 결혼 전에 미혼의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마치 사교가 바뀌듯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좋은 아내 하니까 좋은 아내만 중요하고 좋은 남편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게 에베소 5장 22절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오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정이 힘들어요, 희생이 힘들어요, 둘다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거죠.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들의 일반적인 복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을 남편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부인들만, 아내들만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호 희생, 상호 복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세은 박사님은 에베소 5장 22절의 앞절이 몇 절이죠? 너무 쉽죠. 에베소오장 이1절입니다 에베소오장 이1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 그 유명한 신약학자인 풀로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게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중요한 걸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피차 이 피차가 뭐예요? 저피이차 저쪽에 있는 사람 배우자와 내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부터 22절과 25절을 풀어야 된다고 김세훈 박사께서 세계적인 신약성 영학자가 말씀을 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어떠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예고편을 부부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윽박지르거나 누군가 한 사람을 괴롭혀서는 성경적인 부부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내를 구하면서 동시에 좋은 남편을 구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 앞에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가정 교육의 많은 부분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은 피차 복종하는데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Protect and provide라고 할수 있어요. 연약한 아내를 protect하고 그리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protect and provide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로 갑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약한자를 강한자가 먹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듯이 이웃을, 가족을, 교우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3절을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어만말로 대답하느니라 너희도 힘 있는 부자가 돼서 억압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솔라스 크립트라도 중요하지만 토타 스크립트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했습니까?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볼까요? 자,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사야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이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그런 악한 부자들, 악한 권력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24절로 갑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친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또 그분이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될때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얻은 자. 누가 은총을 얻은 자냐? 아내를 얻는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자다. 얼른 볼때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70인 경우로 찾아보니까 좋은 아내 아가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가여 굿나이카 아가러 좋은 아내를 얻는 여는여호와여 은총을 입은 자입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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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서로에게 이런 배우자가 되고, 미혼의 성도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런 배우자가 되어갈 뿐 아니라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이것은 형제 같은 친구를 얻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것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돕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보배로운 믿음의 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적용을 나누시고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